안녕하세요, 하봄입니다. 손톱이 오늘 엄청나게 많이 자랐어요. 루이비통은 얼마 안 하고 지우는 거긴 하지만 오른손은 5주 정도 유지를 한것 같은데 오늘은 새로운 네일아트를 하기 위해 제거를 모두 해줄 겁니다. 엄청나게 두껍긴 하네요. 드릴을 이용해 베이스 전까지 갈아줄 건데요. 엄지랑 검지는 미리 한번 시험 삼아서 제가 제거를 해봤고요. 나머지 손톱은 드릴을 이용해 갈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드릴도 생각보다 인내심이 굉장히 필요한 작업이더라고요. 차분하게 한 겹씩 한 겹씩 천천히 벗겨내줍니다. 제 루이비통 잘 갈아. 이건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매한 드릴인데요. 이렇게 생긴 드릴은 옆쪽까지 갈아내기가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길이를 잘라준 오른손도 똑같이 갈아내줄게요. 오른손의 네일이 누드 브라운이 아니라 저 라임색인 이유는 제가 메로나를 표현하려다가 실패했기 때문이에요. 젤 위에 젤을 자꾸 덧칠하다 보니까 모양이 많이 망가져서 소생시키려다가 그냥 포기하고 지우는 중이랍니다. 1차적으로 위에 올린 젤까지 다 갈아줬고요. 이번에는 비트를 좀더 날렵한 걸로 바꿔서 베이스 젤 전까지 갈아주도록 할게요. 피로프 베이스를 발라뒀기 때문에 조금만 갈아내도 폴리젤이 잘 떨어지더라고요. 오른손은 왼손으로 하는 것보다 훨씬 폴리젤이 더 두껍기도 하고 아직 익숙하지가 않아서 더 오래 걸렸는데요. 아무래도 왼손은 힘 조절하는 게더 어렵더라고요. 괜히 두께 한번 확인해주고요. 아직 한참 더 갈아야 됩니다. 드릴로 갈수 있을 때까지 갈다가 나중에는 파일링으로 마무리해줬어요. 확실히 왼손으로는 파일링 하는 게더 안정감 있고 제가 편하더라고요. 이렇게 다 갈아줬고요. 큐티클 부분은 많이 들떠 있어서 니퍼를 이용해 잘라줬고, 지금 손톱에 남은 거는 러시안 아몬드 네일 했을 때 보여드렸던 아크릴이에요. 화장솜에 퓨어 아세톤을 묻혀줍니다. 펌핑, 펌핑. 솜을 손톱에 올려주고, 속오프 클립을 씌워줍니다. 솜이 손톱을 잘 벗어나지 않도록 고정해서 속오프 클립을 씌워주세요. 이 상태로 5분 이상 대기해줍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다 하는 기분이 들면 화장솜을 빼고 푸셔를 이용해 녹은 아크릴을 밀어줍니다. 오래돼서 그런지 되게 안 녹고 되게 안 떨어지네요. 무작정 뜯어내지 말고 옆에서부터 들뜬 부분을 따라 살살살 분리시켜 줍니다. 지금 생각하면 저 두꺼운 걸 언제 다 갈아내고 저렇게 속오프를 시켰나 싶네요. 힘들게 속오프를 다 해줬고요. 조금이라도 손톱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 세럼을 발라줍니다. 큐티클 오일도 발라줬어요. 이렇게 하루 정도 네일을 씌워줬고요. 이번에는 꿀팁 연장을 보여드릴 건데요. 손톱 상태가 좋진 않지만 그렇다고 네일 아트를 쉴순 없습니다. 요즘 카누팁이라던가 꿀팁 같은 팁 연장을 많이 보여서 유지력이나 연장하는 방법은 어떤지 살펴볼 건데요. 오벌 쉐입이다 보니 제 손톱도 스퀘어에서 옆을 살짝 갈아줘야겠더라고요.
옆을 갈지 않으면 아무리 맞는 팁이어도 손톱이 튀어나오겠더라고요. 제가 오벌 쉐입 진짜 잘 안 하는데 어떤 느낌으로 제 손에 올라갈지 정말 궁금합니다. 유지력을 높이기 위해 샌딩도 가볍게 해줄게요. 이번에는 피로프 베이스 안 바를 거거든요. 꿀팁에는 클리어랑 무드 핑크 색상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요런 느낌이고요. 큐티클 쪽으로 갈수록 팁의 두께는 완전 얇아지지만 탄력이 엄청 좋습니다. 절대 부러지지 않아요. 그리고 손톱에 맞는 크기의 팁을 골라줄게요. 저는 꿀팁의 전체 길이가 조금 짧다고 느껴져서 살짝 내려서 붙여줄 거고 제 손톱이 가장 긴 가로에 맞는 크기의 팁을 골라줬어요. 베이스 젤을 먼저 발라줍니다. 꼼꼼하게 발라주고 큐어링 30초 해줄게요. 저는 꿀팁과 함께 출시된 꿀떡 젤로 팁을 붙일 건데요. 일반 클리어 젤과는 조금 다르게 더 말랑하다고 해야 하나? 요런 제형이고요. 꿀팁과 손톱의 꿀떡 젤을 일정량 도포해준 다음에 팁을 원하는 위치에 올린 후 큐어링을 해주면 됩니다. 이 상태 그대로 기포가 들어가지 않도록 충분한 양의 젤과 힘으로 눌러주면 됩니다. 대부분 핀 큐어를 많이 쓰시던데 저는 그냥 램프를 조금 높게 올려두고 옆으로 이렇게 비집고 들어가 큐어링을 해줍니다. 이 정도 핀만 쓰여도 충분히 큐어링이 되거든요. 어느 정도 팁이 안 움직인다 싶으면 손을 넣어 한 번 더 큐어링 해줬어요. 오, 이런 식으로요. 나머지 손톱들도 똑같은 방법으로 붙여줬고요. 조금 아쉬운 건 제일 작은 12호 팁이 제 새끼손톱보다는 더 컸다는 거? 팁을 붙이고 전체적으로 꿀떡젤을 한 번 더 도포해줬어요. 중지는 젤을 많이 도포했는지 팁턱 부분에 젤이 많이 새어나왔네요. 손톱을 뒤집어서 밑부분에도 젤을 발라 빈 공간을 채워줬어요. 그리고 파일링을 할 거라 미경화 젤을 닦아주겠습니다. 팁에 따라서 젤을 안 바르고 팁 자체를 젤 클렌저로 닦게 되면 백탁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으니 조심하시고요. 아래쪽도 꼼꼼하게 닦아주겠습니다. 오른손도 왼손처럼 똑같이 붙여줬고요. 저는 파일링을 하나도 안 해도 될 거라고 기대했는데 아무래도 자연스레 올려면 파일링을 안 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래도 파일링 할 게 비교적 적기는 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사이드 부분이랑 쉐입을 다듬어줬고요. 쉐입을 그대로 유지는 했지만 양옆으로 나온 젤들을 다듬어줬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길이도 봐가면서 다듬어줬고요. 이렇게 중지처럼 양 조절에 실패한 손톱의 경우에는 파일을 이용해 표면을 매끈하게 갈아주면 됩니다. 가능한 팁의 표면 부분은 많이 갈지 않고 저렇게 새어나온 젤만 갈아주도록 했어요. 꿀떡 젤이 굉장히 말랑말랑해서 아주 쉽게 파일링은 잘 되더라고요. 손톱이 너무 뚱뚱해지지 않도록 옆쪽도 갈아줍니다. 새끼손톱의 팁이 제 손톱과도 자연스럽도록 양옆을 더 갈아서 크기를 맞춰줬어요. 자신의 손톱에 맞는 사이즈가 없으면 더 갈아서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많이 갈아낼수록 더 자연스럽고 예뻐지니까요. 더스트 브러쉬로 털어주고 이제 아트를 해볼 건데요. 묽은 화이트 젤이랑 클리어 젤이랑 섞어서 반투명 화이트 컬러를 만들어 줄 거예요.
1:1 비율로 섞어졌습니다. 이런 색상을 백옥색이라고 합니다. 스패츌러로 잘 섞어주고 컬러링을 하기 전에 베이스 젤을 전체적으로 한번 발라줍니다. 아까 만들어뒀던 반투명 화이트 컬러를 풀코트 해줍니다. 적당히 맑은 느낌이 나지만 비침은 별로 없어서 만들어놓고도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예의상 투코까지 해줬습니다. 이번에는 알리익스프레스 수채화 폴리쉬를 써볼 건데요. 드디어 써보네요. 그냥 컵들 위에 올리면 너무 미끄럽고 발색이 잘 안 될 것 같아서 샌딩을 가볍게 광을 죽여주는 정도로만 해줬어요. 수채화 폴리쉬는 이렇게 찰랑찰랑 물 같은 제형이고요. 제가 이것저것 찾아봤는데 일단 수채화 폴리쉬는 양을 최대한 적게 해서 무늬를 내줘야 자연스럽더라고요. 분홍색을 먼저 대각선으로 펴주고 그 길을 따라서 노란색, 하늘색을 차례대로 그어줬어요. 사실 손톱에는 처음 해보는 거라 지금 엄청 조심조심해서 하는 중이에요. 마음에 드는 모양이 한번 나와서 큐어링을 한번 해줬고요. 아까 냈던 무늬랑 엇갈리게 또 반대 방향으로 수채화 폴리쉬를 그어줬어요. 큐어링 하기 전에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은 지우고 다시 해도 됩니다. 와, 진짜 너무 예쁘지 않나요? 저 완전 마음에 들었거든요. 똑같은 방법으로 약지에도 해줄게요. 저는 보통 엄지랑 약지랑 같은 패턴이나 디자인으로 많이 구성을 하는 편이에요. 그 다음에 오늘은 아기하 슈가 파우더를 사용을 해볼 건데요. 저도 새롭게 구매한 제품이고요. 이렇게 설탕처럼 고운 입자의 글리터입니다. 반투명 흰색이라 베이스로 어떤 색 위에 올리냐에 따라 느낌이 달라지고요. 슈가 파우더를 올릴 검지에 전체적으로 탑자를 발라줍니다. 그리고 큐어링 하기 전에 푸셔로 슈가 파우더를 떠서 뿌려주고 탈탈 털어준 다음에 큐어링 30초 해줍니다. 충분히 큐어링 후 더스트 브러쉬로 잔여 슈가 파우더를 털어내주면 이렇게 은은한 반짝임이 아주 예쁜 아트가 됩니다. 수채화 폴리쉬를 사용하고 탑젤을 한 번 더 약지와 엄지에는 발라줬고요. 오른손은 왼손이랑은 색조합을 조금 다르게 해서 꾸며줬어요. 이것도 너무 예쁘죠? 그 다음에 이제 파츠로 꾸며줄 건데요. 너무 화려하게 파츠를 올리면 수채화 패턴이 죽을 것 같아서 여리여리하고 심플하게 올려주려고 노력했어요. 다이아몬드 파츠를 중지에 올린 후 큐어링 해주고 체인을 이용해 둘러줬어요. 그리고 나머지 손톱에는 스터드와 체인들로 꾸며줬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해주면 오늘 아트는 여기서 끝이고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